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스입니다. 지난번에 수위를 최상위까지 돌려놨더니 그 수위 조절 길을 못 찾아서 삽질하다 끝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에 왔을 때 녹화해둔 영상을 보고 어딘지 찾아왔습니다. 여기더라고요. 이러니 못 찾지. 아무튼 신발을 벗고 수위를 다시 좀 조절을 하고 탑에 들어갈 생각입니다. 지금 이쪽도 뭐지? 갑자기 기침이 나네요. 오카리나를 좀 불러야 되는데. 오카리나를 부어서 수위를 조절했고요. 아이고, 너무 많이 떨어졌네. 한 칸만 내려가서 벽을 좀 부시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. 아무튼 가운데 탑으로 들어왔습니다. 지도를 계속 보다 말다 하는데, 아이고, 지도를 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내려가는 통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멀어서 그런가? 일단 수위를 두 번째로 맞추고, 전에 못 갔던 곳이라 좀 가볼 생각이에요. 이 위치에서 신발을 신으면 가시 안 찌를 것 같아요. 일단 헤비 부츠 신고, 떨어지고 있고요.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꽤 깊네요. 지금 잠겨 있는데 건들면은 조개가 떨어질 것 같아요. 뭐 조개가 아니더라도 성게 같은 거? 뭐야? 떨어졌구나. 일단 저기 바위로 위장하고 있는 성게 같은 녀석들을 공격하고 조개를 잘 쫓아와. 저리 그 다음에 마지막 조개 한 마리. 저리했습니다. 열렸습니다. 왜 이래? 일단은 부츠를 벗어야 되는데 여기서 벗고 올라가 보죠. 지금 열렸으니까. 꽤 높이 올라오는데
닦아도 열쇠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다시 헤비 부츠를 신고 떨어지겠습니다. 아까 조개가 나왔던 방도 한번 가볼까 해요.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텅 빈 공간일 수도 있어서 잘 아는 짓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도 궁금하긴 하니까. 아무것도 없죠. 이런 역시나 예상대로 미분추 다시 신었고요. 여기서 다시 벗겠습니다. 숨겨진 공간이라도 있어서 위로 올라갔으면 잠수하는 반동으로 나올 법도 한데 안 되네요. 아무튼 위쪽으로 거의 다 올라왔고요. 문을 통해 나가게요. 나와서 신발 신고 제일 아래쪽이었나? 제일 위쪽이었나? 아이고 하필이면 위치를 참 좋은데로 잡아서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들어가 보자. 뭐 고민할 거 없이 아니면 나오면 되죠 뭐. 다시 조개 잡고 열쇠가 있어야 넘어갈 수 있는 방이 있는데 지금 좀 떠올려 보니까 여기 아닌 것 같아요. 2층 쪽이었던 것 같아서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. 저기 아마 쇠창살 있는 거기 같고요.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. 아닌 것 같은데. 화면이 계속 가리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. 일단 이쪽이 아닌 게 확인됐으니 이쪽 지금 못 가는데 저로 들어가면 아니고 좀 헷갈리네요. 저기 여기로 가면은 이제 위에 피리 부는 곳으로 갈 거거든요. 여기는 그
돌 막고 있는 곳인데 지금 훅샷 사거리가 안 돼서 저 뒤에 있는 지금 철도 못 되는데 어 뭐야 아 공격당했군요. 이쪽이 맞나? 네, 그냥 다시 가서 올라가 볼게요. 지도에게는 싫어서 그러는데 지도 여는 동안 여기 두 번은 왔다 갔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올라가 보는 게 제일 빠르죠. 아니죠 혹시 멘트 참 많이 헷갈려서 이거 치면 어떻게 되지? 반응 없죠. 그러면 진짜 어디지? 열쇠로 갈 수 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 아이고 그냥 지도 보겠습니다. 중간에 잘린 방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1층의 왼쪽? 일단 2층은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래쪽에 저기는 아래쪽 저기 아 그 화살 쏘고 혹샷 긴 거 써야 되는 곳이고 그러면은 1층의 왼쪽인 것 같아요. 지하가 아니고 일단 가보죠. 할 때마다 헷갈려 죽겠네요. 불의 신전에서도 그러더니 여기 신발 벗어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벗고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쇠창살 있던 그 방인 것 같아서 근데 2층은 갈 때는 다 간 것 같고 정면인가? 많이 들고 있습니다. 여기도 거리가 멀어서 못 샀던 구간인데 수위를 3칸까지 올리고 가면 되나? 다시 하나 지나서 넘어왔던 곳이 있거든요. 그냥 수위 하나 더 올려놓고 다시 도전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그때는 열쇠가 없었는데 지금 열쇠가 있으니까
가능할 것 같긴 해요. 우리 지금 몬스터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. 화살로 스위치 건드려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로 나가면 여기 있죠. 열쇠 하나 잡고 이러고 있어요. 공중에 떠서 갔던 느낌이었는데 잘 모르겠어요. 이건 뭔가요? 일단 지금 가시 위로 물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는 확실히 아닌 게 됐네요. 그럼 어디지? 맵을 봐도 헷갈리고요. 여기 아니고 여긴가? 들어가려면 잠수를 좀 해야 돼서 부츠를 몇 번 갈아 신었고요. 여기 아니네요. 일단 같은 느낌인데 맞는 것 같긴 한데 2마리 내 앞에 3마리 맞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이 아마 2층일 텐데 방에 연결된 데가 없거든요. 미스테리네요. 1층에서 가서
왼쪽 끝. 아닌 것 같긴 한데. 좀만 더 헤매볼게요. 아니면은 지금 기억을 다른 걸로 하고 있는 건가? 아, 모르겠어요. 그냥 이 앞에 있는 방이나 가죠. 찾아도 나오지 않고 계속 찾아봐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여기는 복샷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, 거리가 멀죠 지금. 지는 포인트 쳤어요. 저것 하면은 위험할 것 같은데. 짧네요 또. 이 발판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건가? 화면을 계속 가려보려서 불편하긴 합니다.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텐데, 일단 화면 보이도록 먼저 바꿔야 되니까. 지금 또 떨어질 뻔했네요. 거의 다 올라왔고요. 맞췄다. 아, 올라왔습니다. 이런 열쇠 없어요. 아, 여긴 뭔데 이렇게 열쇠가 많이 필요해. 진행이 안 되니 다시 나가야 되겠네요. 던전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하죠. 맵도 보기도 힘든데. 일단 지하에 있는 보물 상자는 이제 없고, 1층이랑 2층 그 다음에 3층이거든요. 우선은 답이 없으니까 수위 1층으로 되돌리고,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1층이 아니라 2층? 네, 2층 정도로. 그럼 우선은 1층으로 내려놔야 돼요. 아닌가? 지금 괜찮은가요? 지금 2층이니까. 끝까지 올려놨었나?
글쎄 찾기를 몇 번이나 하는 건지. 기침이 또 계속 나서 물을 좀 마셨습니다. 일단은 저기 벽 깨야 되는데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네요. 여기서 바로 아래층으로 떨어지면은 바이트 될 때가 있을까요? 없는 것 같죠? 일단 나왔고요. 나온 게 아니라 방에 들어온 거네요. 자, 그러면은 일단은 1층으로 내려놨는데 다시 뒤로 돌아서 딱히 없네요. 벽을 부시면은 좋겠는데, 왜냐면 저기 보물상자가 있어서 3층? 그쵸, 지금 3층에서 오카리나 불고 1층으로 떨어진 걸 테니까 2층을 갈 방법이 1층에서 물 타고 올라가는 방법. 근데 2층까지 물이 차 있어서 일단 한번 해보죠. 어차피 지금 열쇠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화산에서는 그 비석 계속 옮기느라 고생하더니 여기는 열쇠 찾느라 난리네요. 아직 가야 할 던전들이 많은데 일단 이쪽이죠. 없고요. 잠수를 하겠습니다. 키만 얻어도 좋을 것 같은데. 여기 물이 안 차 있기를. 제일 위까지 가서 물을 채웠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. 오, 뚫을 수 있네요 드디어. 그럼 아까가 수위 3층까지 올려놓은 거였나 보네요. 제가 3층까지 올려놓고 반대쪽을 가보자고 해놓고 까먹었나 봅니다. 일단 여기 뚫고 열쇠를 얻은 다음에 아까 혹시 열심히 넘어갔던 지점으로 가서 계속하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
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